주변에 군대 갔다 온 태재는 좀 어떻게 좀, 좀 제가 어릴 적에는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. 왜냐면 군대까지 갔다 올 정도면은 그렇게 막 간절하지 않았지 않았을까, 내 생각에는.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늦게 하는 게 아닌가, 이런 요즘엔 특히나 흔한 일이기도 하더라고요. 특히 요즘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중에 좀 나이가 있어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,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좀 지금 세상은 또 다양한 그런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충분히 남자로 살다가 이렇게 혼란을 겪었지만 이렇게 참고 산다든지, 혹은 어떻게 이렇게 뭐 군대 갔다 와서 살다 보니까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아 내가 옛날에 그랬었던 게 이런 거구나라고 뒤늦게 아는 분들도 요즘에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뭐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.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결혼 후에 깨닫게 되면 조금 문제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. 그렇죠. 어쨌건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데,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자 때부터 막 너무 깨닫는 거는 또 그것도 또 조금은.